우리 아빠랑 니네 엄마 불륜이라고. 네가 말하는 그 더러운 불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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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아 왜 그래? 좀 스트레스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얘는 애를 왜 그렇게 다그쳐? 동별이 괜찮아? 저 머리가 아파서 양호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뭐해? 엄마 핸드폰은 왜? 엄마 혹시 아니야 아무것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돌아와서 듣지 마! 어? 더러워? 너 지금 그게 무슨 말? 실망이야. 동별아! 한경! 동별아! 잠은 좀 잤어? 오늘 학교 가지 마. 아빠가 말해줄게. 나 중간고사 망쳐서 결석하면 안 돼. 그깟 결석 좀 하면 어때서. 아빠 봐봐. 너 진짜 괜찮아? 은별이 멘탈 그 정도로 약하지 않아. 뭐해? 학교 안 가고. 남들 등교하기 전에 연습실에서 목도 좀 풀고. 맞아. 하던 대로 해야지. 내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엄마랑 아빠가 날 잘못 키운 거지. 은별아, 지금 그걸 강행하겠다는 거야? 이 판국에 이사장 취임식을 해야겠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인처럼 할 일도 못하고 있어요? 심수련이 원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은별의 상태 보고도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애가 골물 때를 골마 있는 거 안 보여? 밤새 안 문꾸고 헛소리하고 제정신 아니야, 은별이! 지금 은별이한텐! 엄마가 이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 그게 내 방식으로 은별을 위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은별이만 끌어안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 평생 민서를 악몽에서 허우적댈 거냐고. 너 진짜 무서운 여자다. 지금 은별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네가 민서라 죽였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난 아니야. 그럼 된 거 아니야? 유난 떨지 말고 취임식이나 참석해. 청아우려온 원장 자격으로. 아침에 구호동 쌤 책상에 이런 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직서. 여신아 마이 드이소. 여?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아니 누구한테 감히 엿을 쳐드시라고. 그럼 이따 식장에서 뵙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러 귀한 걸음 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믿고 절대적 지지로 이사장으로 선출해주신 이사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정아를 더 강건하고 청렴하게 이끌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천서진 이사장님, 정의일보 오성희 기자입니다. 청하예고 입시 비리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따님의 합격을 위해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따님이 입시에서 음이탈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시험장을 뛰쳐나갔다는데 사실입니까? 학부모들에게 뇌물을 받고 실기 성적을 올려줬다는데 사실입니까? 천서진 이사장님. 뭐야? 무슨 일이야? 뭔데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서울중앙지검 우준혁 검사입니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입니다. 일단 같이 가실까요? 이건 놔! 내가 누군지 알고 어디다 손을 대! 놔! 놔! 당장 그만 못 둬!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교무실까지 싹 다 털렸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다 뭡니까? 내부자 제보라니요. 대체 어떤 미친 자식이! 아무 일 아니에요. 잠시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금방 수습될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동요하지 않게 마부장이 자리 잘 지키세요. 놔! 놔! 이사장님.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요? 나 청아재단 이사장. 천서진이에요. 갑자기 연락해서 놀랬지. 부탁할 데가 너밖에 없어서. 살면서 언니가 나한테 뭘 부탁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로 연락해서 미안하다. 언니네 집에서 5년을 기생충처럼 들러붙어서 졸업했잖아. 등록금까지 신세지고.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 기자의 눈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제이킹홀딩스의 대표 주모 회장이 공금 횡령 및 배임,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으고 주식 상승 효과를 노렸는데요. 서울중앙검찰청은 역삼동에 있는 제이킹홀딩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기자의 눈에선 이번 사건을 집중 취재합니다. 청아재단 천모 이사장과 제이킹홀딩스 주모 회장의 불륜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강소장님, 주 회장 진짜 가만 없는 거야? 아니 구속되는 거냐고. 한편 사학재단 성적 조작 및 입시 비리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라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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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2020년 청하예고 수석 합격자인 민모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모양이 사망 전 청하예고 예비 입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고 심각한 폭력에 시달렸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가해자 모두 강남 부의 상징인 헤라 팰리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리틀 헤라 클럽이라 불리며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우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 이러다 학교 잘리는 거 아니야 엄마? 나도 천세백으로 학교 간 거잖아.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수년간 입시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검사님, 저 돈 많아요. 죽을 때까지 매달 1억씩 써도 다 못 쓸 만큼. 근데 돈 몇 푼 받자고 실력도 없는 애를 뽑았다고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부고발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구호동입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자밖에 없어요. 그런 헛소리를 짓거릴 사람은. 하지만 그 인간, 신분 조작해서 위장 취업한 사기꾼입니다. 구호동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재단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천선 씨 따님의 입시 비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미 실기시험 영상과 실기성적 원본도 입수했습니다. 천선 씨가 직접 조작한 파일까지 전부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입시 비리라고 하는 건가요? 성악과 입시는 미래를 보고 학생을 뽑는 거예요. 목소리의 결을 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격자를 뽑는 거지. 그날 사소한 실수는 불합격의 이유가 안 된다고요. 고작 이딴 걸 증거를 없이고 드림인 건가요? 지금 검사님이 우리 재단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명예훼손과 피해보상까지 전부 다. 하은별 부정입학 사실임? 실기시험 때 음이탈 대박 실드 쳐줄 엄마는 검찰 조사 중. 이렇게 꺼지는 건가요? 덜덜덜. 애초에 공주님인 척 재수 대박 없었음. 하은별 인별 사진이랑 신상 다 털림. 얼굴 쳐들고 못 살 듯. 하은별 퇴학시키라는 국민 청원이 벌써 5만 명 넘었음. 하은별 아웃! 학부모들에게 청하예고 입시 합격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사자신 컴퓨터에서 발견된 청하예고 입학시험 수정 성적 파일 이건 뭐? 따로 이런 자료를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사장실에서 발견됐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서류입니다. 부사님. 오랫동안 조사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 가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일단 푹 주무십시오. 다음 소환을 대비해서 준비 잘 해놓겠습니다. 그 변호사도 수고 많았어요. 하 박사님도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피곤해. 집으로 가.
별아. 별아? 별아? 별아! 별아! 왜 이래? 별아! 별아! 정신 차려! 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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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포가 떨어집니다. 별아! 죽으면 안 돼! 별아! 너 잘못하면! 엄마한테 죽어! 아직 몰랐어요? 애가 죽으면 안 돼! 별아! 250줄! 250줄 끌려! 샷! 어디야? 너 지금 어딨냐고 심수련! 천서진. 멈춰줘요. 제발. 우리 은별이 살려줘요. 난 진짜 당신 딸을 죽이진 않았어요. 알아. 당신이 죽이지 않은 거. 안다고?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넌 네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 설아를 무시하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가짜 유서까지 만들어서 그 아이 죽음을 더럽혔잖아. 게다가 넌 내 남편이랑 부정을 저질렀어. 내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귀엽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우리 은별이가 죽으려고 했어! 내 딸이 죽어야만 속이 시원하겠어? 그 또한 네 몫이지. 네가 자초한 일 아니야?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 딸까지 상처받게 할 자격이 당신한테 있다고 생각해? 설아한테 상처 줄 자격 너한텐 있었어? 그 애가 받은 모든 걸 당신 딸도 똑같이 받을 거야. 난 멈출 생각이 없어.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들 경찰에게 제출하고 거절되면 또 내밀고 또 내밀고 난 네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야. 진짜 은별을 지키고 싶으면 네 죄 인정하고 벌받아. 이사장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다신 교단에 서지 마. 그렇게는 못해. 내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그건 내 전부야. 아직도 이사장 따위에 미련이 남아? 그래서 죽어가는 애를 보고도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야? 네 야망과 욕심이 자식보다 더 소중해? 함부로 짓거리지 마. 네 깎여 뭘 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자식 지키고 싶으면. 너도 엄마잖아. 널 위해서, 은별을 위해서 모든 거 내려놓고 대가 치러. 그러기 전에 나도 은별이 상처. 관심 없어. 가보자고. 그래? 이제 와서 주단태와 당신의 불륜 영상 터뜨린 거 사과할게. 뭐라고? 두 사람 이미 끝났는데 내가 배려를 못했네. 몰랐어? 주단태 오인이한테 이미 넘어갔던데? 말도 안 돼. 주단태가 뭐가 아쉬워서 오윤이 따위랑 내가 네 농간에 넘어갈 것 같아? 아직도 주단태를 믿니? 고작 그런 남자 때문에 은별을 그렇게 만든 거야? 안타깝다, 전서진. 은별아, 엄마 이대로 쓰러지지 않아. 꼭 재기할 거야. 엄마 믿지? 엄마 말 듣고 있어? 우리 은별이 빨리 일어나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파스타 해놓고 기다릴게. 정신이 들어? 아빠야, 아빠 알아보겠어? 어? 별아,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무서운 짓을 했어? 어? 별아, 별아. 그럼요, 선배님. 절대 청아재단에 누를 끼치는 일 없을 겁니다. 저 믿으시죠? 동창회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강력히 항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릴게요, 선배님. 당신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우리 은별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은별이가! 은별이가 말을 안 해. 은별이 깨어났어?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심인성 실어증 같아. 실어증? 방금 깨어나서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지금 재단 상황 수습하고 제대로 치료받게 하면 돼. 나 바쁘니까 그만 가봐. 한국에 재단이 뭐가 중요해? 중요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우리 은별이도 예전으로 돌아올 거야. 아무 일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잘 먹고 성악연습도 열심히 하고. 난 내 딸 믿어.
은별을 자퇴시키고 내가 고향으로 데려간다. 나 또한 청하으려 원장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죽인 경찰 혼자 의로운 척, 양심 있는 척, 가식 좀 떨지 마. 경찰서에서 민서를한테 한 짓 아무것도 인정 안 했잖아. 평생 따라다닐 범죄자 꼬리표는 싫은 거겠지. 당신도 결국 헤라클럽 사람들이랑 똑같아. 아니, 더 바닥이야. 남 비난은 잘도 하면서 뒤로는 자기 실리나 챙기는 그딴 인간이라고. 은별이 우연수적 쇼하지 마. 결국 은별이 살리고 지킬 사람은 나니까. 그래! 이제 알았어? 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은별이만큼은 양보 못해. 더 이상 네 옆에 은별을 못 둬. 이사장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번 재단 비리 사건은 좀 도와주세요. 회사 문제 깔끔하게 해결했잖아. 공구명령도 오윤희와 로건이 작당한 걸로 결론 지었고. 잘 마무리된 기념으로 헤라클럽 사람들끼리 오붓하게 파티나 하려고. 뭐 좋아.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엄마. 은별아. 너 지금 엄마 부른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역시 우리 은별이 이겨낼 줄 알았어. 왜 안 물어봐? 내가 왜 약 먹었는지. 그 일은 잊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돼?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데. 그래서 엄마는 없던 일이 됐어? 할아버지 사고 말이야. 뭐? 너! 내 동생이 내 딸이 아니야! 안 돼요! 안 돼! 그때 내가 구급차만 불렀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난 엄마 지켜주려고 그런 건데. 갑자기 할아버지는 왜? 나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약 먹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기만 해! 거봐, 엄마도 아직 못 잊었잖아. 엄마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지? 하, 배고파. 나 파스타 먹고 싶어. 마늘 왕창 나와서. 해줄 거지?